이제 여기 앉아야지. 어? 역시 아내의 허리가 아플까 센스를 발휘하는데 어린 시절에 만나 한결같이 아내를 챙긴다고. 고등학교 때 저기 뭐 같이 그 학기도 운동을 학기도요? 했어요. 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집사람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운동하면서 알리게 됐죠.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집 앞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다니까. 진이요? 엄청해져. 말씀만 잘하시는 친구처럼 서로를 대하는 부부. 학창 시절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을 맺게 된 두 사람. 영화 같은데요? 이후 아내는 자상한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됐다고. 친정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저 그 엄마 장례를 저 치러줬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그때도 아버지를 저 또 장례를 치러줬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장례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저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 두 사람이다. 장칼국수 하나, 지리칼국수 하나 주세요. 오. 주인장 부부가 개발한 또 다른 인기 메뉴. 그것은 바로 깔끔한 맛이 일품인 명태 맑은 칼국수. 해물 육수를 내는 장칼국수와 달리 채소로 육수를 낸다고. 또 들어가는 게 있죠. 그거를 꺼내가지고 먹어. 역시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다고. 어떻게 근데 이건 그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채소를 끓인 물에 1급 비밀인 비법 재료까지 넣어 푹 끓인 육수. 뽀얗고 진한 칼국수 육수가 이렇게 완성되는데. 아이고 색깔도 곱다 고와. 아 고와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명란과 칼국수면 1위를 차례로 넣어 우와. 맛있게 끓여준다. 채소 육수의 단맛과 명태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환상의 맛. 우와.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든 명태 맑은 칼국수 한 그릇 완성이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손주 손녀 생기면은 먹이려고 요거는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주인장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칼국수 한 그릇. 그치 그치 국물부터 맛봐야지. 맛있다. 다음으론 이리와 함께 면을 먹어주는데 맛이 어떠십니까? 해산물이 좀 잘 느껴진다 해야 되나? 시원하게? 네. 북엇국 같은 그런 느낌? 국물은 여러 그럼 들고 먹어야 제맛! 네. 아, 국물은 시원하고요. 아, 부드럽고 목에 잘 넘어가고요. 이게 고소합니다. 아, 이제 소주 한잔 먹고 그냥 하기에는 딱 좋습니다.